이어서 정세균 교우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TV에서 자주 뵈면서도 이분이 법학과 치질학번이라는 사실을 아는 후배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니라 고대의 선배로서 그러자는데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세균 선배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법과대학 71학번 정세균 교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신 졸업생 여러분, 또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과 교우 여러분, 여러 또 학부모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뜻깊은 모교 졸업식에 초대를 받고 우리 후배님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고심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총장님, 또 이사장님, 교우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텐데 나는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너무 뻔한 말씀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 끝에 저 스스로의 반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로 좀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나이가 6학년, 그중에서도 이제 후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되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치열하고 진지하게 60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재미있게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는 좀 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선 반응이 별로더군요. 요즘 말로 아재 개그 수준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제 얼굴에 모범생, 또 진지함, 이런 딱지들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을 웃기거나 또 즐겁게 해주는 데는 재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좀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남부럽지 않게 대학 생활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찌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긍정의 에너지로 살아가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즐겁고 유쾌한 일은 그것대로 즐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건 동아리건 집이건 직장이건 간에 모두 각자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것과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는 것의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제 이름이 세균입니다. 저처럼 진지한 바이러스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긍정 바이러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만의 비선 실세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비선 실세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실에도 비선 실세가 있습니다. 바로 세균맨이라고 하는 인형과 루피 인형, 이두 놈이 비선 실세인데 SNS 친구들이 두 개의 인형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 곁에서 제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 자신한테, 정세균이라고 하는 정치인한테 달리는 하트보다 그 두 개의 인형한테 달리는 하트 숫자가 더 많아서 가끔 제가 좀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거 좀 치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비서말이 저보다 인기가 더 많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같이 오순도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비선 실세는 언제나 믿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멘토들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실 텐데 직장에서 꼭 그런 분들 멘토를 만드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나 성별이나 지위 고하를 떠나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한결 수월하고 같은 시간에 얻는 것도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혹시 정치에 뜻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저를 멘토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환영합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당돌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 고향 전라북도 장수의 중학생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서울까지 왔다는 건데요. 아무런 약속도 없고 그 친구가 이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다행히 잠시 짬이 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또 조그만한 기념품을 하나 챙겨줬더니 동네에 가서 자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인생이 뭐 별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시도조차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이고 도전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둑 있지 않습니까? 그 바둑의 기원을 쫓다 보면 요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천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대국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이 두어지는 판은 없습니다. 가로, 세로 19줄로 이루어진 작은 바둑판도 그럴진데 수십억 사람들의 인생도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바둑에도 효율성이 높은 포석이 있고 수순이 있듯 인생을 살아가는 공통의 지혜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김새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동거지는 다 다르죠. 제 세대는 표준화를 중시했던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양성과 창의가 중시되는 그런 시대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 남과 다른 차별성이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조직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아서 이것을 잘 살려나가시는 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내 이웃을 섬기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쫓아 들어가면 승자 독식과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집중된 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했던 소수의 그릇된 탐욕이 결합되어 일어난 사태인 것입니다. 남이야 어찌됐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가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천상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준 죄과로
바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이 인류를 문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란 이름에 담긴 뜻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대인 모두가 나를 넘어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 내일의 변화를 앞서 내다보고 대비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긍정, 멘토, 색깔, 이웃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짤막한 사족을 하나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혹시 만절필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곤륜산맥에서 발원한 황하의 물줄기는 5,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거쳐서 동쪽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황하가 만 번을 꺾이고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당찬 호랑이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